이번 시간은 페이지 151페이지 보시면 급수설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음료수의 정화법 중물 속에 분해되어 있는 이런 철분이나 암모니아, 이런 황화수소, 탄산가스 등의 유독가스 이런 것을 발산에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폭기법이었죠. 특히 뭐 약품침전법은 저때 썼습니다. 여름 이런 장마나 이런 홍수가 졌을 때 흙탕물이 지면 빠르게 침전이 안 됩니다. 이때 자 바로 항산 알루미늄이 항산 반토를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하는 약품침전법이 있었고, 급속 여가는 사층 모래층에 물을 빨리 통과시켜서 거르는 게 급속 여가고요. 그다음에 경수의 연화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경수의 연화법입니다. 그리고 멸균법은 자 미생물균을 살균해 주는 게 멸균법이었죠. 그다음에 2번. 2번은 꼭 해두시고요. 다음 급수기구 중 필요 급수압력이 가장 큰것 됐습니다. 샤워기는 얼마다? 0.07 메가파스칼이라 했죠. 0.07 메가파스칼 또는 70 킬로 파스칼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1 메가파스칼은 우리가 이제 그 기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0.07 메가파스칼이 자70 킬로 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1 메가파스칼 1000 킬로 파스칼이 1 메가파스칼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수전 나오죠? 일반 수전은 0. 자, 그 세면기하고 같은 게 일반 수전이죠. 그래서 일반 수전에서 그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어 나옵니다. 그래서 세면기 이런 게 일반 수전입니다. 욕조나 싱크 가정용은 얼마다? 0.05 메가파스칼, 55 킬로 파스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서 이제 특히 우리가 봐도 이제 세정 밸브는 얼마다? 0.1 메가파스칼. 세정 밸브들은 0.1 메가파스칼 대주면 되죠. 근데 세정 밸브는 100 킬로 파스칼 개념 되겠죠. 그런데 샤워기가 뭐가 주어지면 압력식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조건이 뭐 압력식이든 뭐 온도 감지든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얼마? 0.13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130 킬로 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샤워기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요. 그래서 조건이 안 주어지면 1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1번의 샤워기는 0.07 메가파스칼인데, 샤워기가 압력식이 주어지면 주의합시오.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필요 급수 압력 해놨죠. 요 규정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3번에 급수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급수설비에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먼저 봐두실 때, 이걸 하면서 우리가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해줬던 거 있죠? 같이 기억하십시오.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같이 공부해 두시고. 그러면 1번에 위생기구의 급수 부하 단위는 세면기에 자, 소요 순간에 30리터 퍼미를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급수 부하 단위 기준은 세면기가 돼요. 그런데 배수 부하 단위도 동일하게 무엇이다? 세면기가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이 됩니다. 항상 기준은 누구다? 세면기. 급수나 배수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물의 경도를 나타내는 한산 지표는 뭐다? 탄산 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거죠. 물의 경도는 탄산 칼슘 CaCO3로 자, 탄산 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였습니다. 물의
경도 개념이었고, 자, 그리고, 일반적인 음용수의 정수법으로 뭐, 침전법, 여가법, 폭기법, 멸근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사무소 건물은, 자,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죠. 이럴 때는 무슨 비율이 높아진다? 잡용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 반면에 호텔 병원 같은 경우는 음용수 비율이 높은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수는 취도적 송배급이 닦였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는 취수장이 있고요. 취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이 있다겠죠. 정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그리고 여러분들 건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취수장에서 무엇을 한다? 취수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취수한 원수를 정수장으로 보내준 걸 말하겠다? 도수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게 정수고, 정수장에서 이제 배수지로 물을 보내주는 걸 송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물을 분배해 줍니다. 배수하고 한다? 건물로 급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순서, 이거는 2차 시험에는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꼭 공부해 놓으시라겠습니다.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있죠? 경도는 얼마로 바라겠어요? 경도는 조건 안 주어지면 얼마? 천. 천 미리그램 퍼리터 넘지 않으면 되죠? 이해하면 돼? 이걸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수돗물일 때는 얼마라겠어요? 300. 그리고 뭐 먹는 염지하수나 먹는 해양식품은 1200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발 잔여물은 500이었죠. 뒤에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염소 이온량은 얼마라겠어요? 250mg/L 넘지 않으면 된다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색도는 몇 도다? 5도. 탁도는 뭐다? 1? NTU라겠죠? NTU. 그런데 탁도는 수돗물의 경우는 수돗물은 0.5 NTU가 된다겠습니다. 0.5 NTU. 그리고 자, 수소이온 농도는 폐하 pH 5.8에서 8.5 범위가 돼주시면 된다. 그런데 뭐일 때는 차이가 있었다? 샘물이나 조건이 주어지면, 샘물이나 이런 먹는 샘물 같은 등의 조건이 주면 등, 이것들은 얼마가 된다? 4.5에서 9.5까지 범위가 늘어진다. 그래서 pH 4.5에서 9.5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은은 얼마가 된다? 0.001 미리그램 퍼 리터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0이 하나 적으면 납이에요. 납은 0.01이고요. 그래가지고 수은이 납보다 독하다는 게 독이다 이게. 그리고 기억하실 거 지금 세제는 0.5입니다. 0.5 미리그램 퍼 리터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도 종합 문제 아마 지문으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4번 문제.
자, 공동주택 아파트의 급수설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일평균 사용수량은 뭐 160에서 250리터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어? 그리고 급수설비 설계에서 최상층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압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층은 최상층이 수압이 적어요. 아래층으로 갈수록 수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세대 내의 급수압력은 0.6에서 0.7 정도에다 OX, X입니다. 자, 그러면 최저가 있고, 우리가 최저는 앞에서 봤죠? 필요 급수압력 봤습니다. 여기에서 최대는 어느까지 보락했습니까? 최저 필요압력은 필요 급수압력은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뭘 사용하냐 틀렸다. 근데 최대는 얼마나 했어요? 적정 사용돼. 최저에서 최대 사이로 하면 되죠. 최저에서 최대한데 최대는 이거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는 거예요. 최대는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이하고 최저는 자 이거 뭘 설계하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무엇을 설계하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걸 설계했습니다. 온도 있죠? 사각인데 압력식이나 온도 감지식 형태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최소가 얼마? 0.13 메가파스칼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사이가 적정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0.6은 0.7 너무 커요. 맞으면 여러분들 뻗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고층 건물에서 급수계통이 적절하게 존잉하면 낮은 층에서 수격장이 발생, 그래서, 존잉하지 않으면 낮은 층의 수압이 커지죠. 수압이 크니까 수격장이 일어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터에만 수격작용, 수압이 클수록, 유속이 뭐다? 빠를수록, 굴곡배관 많이 할 때, 이럴 때 뭐죠? 급조작할 때, 이럴 때 수격작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수조의 재질은 위생적인 점에서 뭐 FRP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존잉을 하면 무슨 존잉이든 급수설비 존잉이든 공조의 존잉이든 존잉을 하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합니다. 설치 비용은 증가합니다. 존잉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할 건데 존잉한다 두개 설치하면 비용은 증가죠. 맞죠? 이걸 해 두시고 그다음에 5번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급수설비 설계에서 각종 급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급수 인입 간격이나 급수 탱크의 용량 또는 고가스 용량 산정에 적용하는 게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요?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어떻게 계산한다? 일일 급수량을 건물의 뭐다? 사용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건물의 사용 시간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됩니다. 2번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최대 부하 시간대 급수량으로서 보통 평균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에 얼마로 한다? 그래서 이제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 해놨죠? 그래서 이제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예상급수량은 이렇게 구합니다. 시간 평균 예상급수량의 급수량의 1.5배에서 2배에서 계산하죠. 1.5배에서 2배를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2번이. 그 다음에 그거 봐두시고 답이 잘못 달려 있습니까? 체크가 잘못되어 있네. 예. 자, 그 3번은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고가수조 방식에서 양수분포, 양수량 결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양수량 결정할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의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펌프 직송 방식, 부스터 방식 있죠? 여기에서 그 펌프의 송수량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학교나 영화관은 자, 휴식 시간이 같이 걸리잖아요. 특히 좀 학교 보십시오. 학교는 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이 있는데 그 반이 많은데 한꺼번에 나오면이죠. 그리고 특히 저때잖아요. 점심 시간은 1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시간 최대. 그래서 얘들은 뒤에 체크할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하고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있죠. 이걸 두 개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자, 왠가 휴식 시간은 뭐다? 10분간에 걸리잖아요. 맞죠? 그런데 점심 시간은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뭐다? 동시에 고려합니다. 학교는. 학교는 기억합시다. 학교는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하고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두 가지 동시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6번 보시면, 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뭐 먼저 이건 두 가지를 계산한 식인데, 자,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계산하라. 유효면적비 주어지고 60%, 그 다음에 거주인은 0.3인, 1인 1당 급수량이 얼마 주어졌습니까? 200리터로 하고 사용시간 10시간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1일 급수량은 곱해 주시면 돼요. 시간 빼고 1일 급수량은 곱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은 제발 곱하면 안 되고 시간은 시간대, 평균 예상 급수량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15,000입니까? 15,000. 그럼 1일 급수량 구합니다. 15,000에다가 곱하기 유효 면적 비율 얼마? 60.6. 곱하기, 그 다음에 유효 면적 등 거주인은 0.3인. 곱하기, 그리고 1인 1당 급수량이 얼마? 200리터. 자, 그런데 이제 답이 입방매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0리터가 뭐예요? 1 입방매다잖아요. 그리고 1000kg이 같잖아요. 1톤이고. 1톤이고. 그러니까 이걸 리터로 대입을 하지 말고 입방매다로 계산해서 대입하면 된다. 그럼 1000리터가 1이니까 자, 지금 몇 리터? 200리터니까 0.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곱하면 이게 다 뭐다? 1일 급수량이에요. 15,000에다 0.6, 0.3, 0.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540 입방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1일 급수량이 540톤이다. 이겁니다. 사용하는 양이. 그러면 1일 급수량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1일 급수량을 건물에 뭐다? 사용 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건물의 사용 시간이 몇 시간? 10시간이라 했잖아요. 그럼 떼면 되죠? 그러면 54 입방매다. 이것이 바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자, 건물에
이 급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에 고가 수조 방식은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해서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 점을 조금 주의해 주자. 그러면 고가 수조 방식은 이 정전시는요, 정전이 되면 지하 저수조에 물을 못 뽑아버리잖아. 고가 수조 용량만큼 일정 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수가 되면 지하 저수조 물까지 퍼올릴 수 있죠. 단수시가 되면 지하 저수조하고 바로 고가 수조 용량만큼 일정 시간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은 단수시가 되든 정전시가 되든 다 급수가 가능하다. 일정 시간 동안은. 근데 단수시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뭐하고 뭐하고 지하 저수조 용량하고 고가 수조 용량만큼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신의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시 급수가 어떻게 불가능하다 해서 맞죠? 얘는 수도 직결은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왠가하면 얘는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상향 공급해 주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얘는 뭐가 필요 없다? 펌프가 필요 없다 했죠. 펌프가 가동해서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상향 공급하기 때문에 정전시는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하세요. 단수시는 어떻게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수도 직결 방식은 설비비가 타 방식에 저렴할 수밖에 없죠. 펌프 설치할 필요 없죠. 물탱크를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 방식에 비해서 저렴하고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 압력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수 부분의 가압 급수 방식은 토출 압력을 일정해 주기 위해서 제어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고가 수조 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서 상대 수질 오염 가능성이 어떻게 크죠?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슨 방식? 고가 수조 방식이고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은 것은 어디다? 수도 직결 방식이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급수 압력 변동이 작은 것은 맞죠? 급수 압 변동이 작은 것은 맞지만 수질 오염 가능성은 가장 큰 것이 고가 수조라고 했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고가 수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고가 수조에 배관은 동결 방지 시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에 부득이 환경을 제하고는 급수관 2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 및 보수시켜 한 개보다는 두개 이상을 구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압의 가대에 따른 밸브나 배관 부속 파손이 적습니다. 수압이 일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5번에 항상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하는 건 맞죠? 근데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OX, X. 단수시는 저수조하고 고가수조 용량만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번에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이번 넘칭한 오버플로 파이프는 고가수조 방지에 급수되는 자 물탱 탱크의 안전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장치가 넘칭간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넘칭간에 통해서 넘쳐 흐른 물은 오버플로 된 물은 직접 배수다 간접 배수다 간접 배수한다 했죠. 그래서 오버플로 된 것은 간접 배수로 한다 했어요. 간접 배수 직접 배수하는 게 아니라 간접 배수란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고층 건물의 급수 설비 존잉 이유는 급수 압력에 뭐다? 균등하에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부의 수압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 저층부. 이는 저층부의 수압을 줄여주기 위해서 존잉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향 급수 배관 방식이 누구라 했어요? 하향 급수 배관 방식은 고가수죠. 자, 하향 급수 배관은 이거는 고가수조라 했습니다. 고가수조 탱크 고가수조
고가수조 방식이 하향급수 배관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검이나 수리는 어떻게? 불편한 게, 수리나 점검 불편한 게 단점이었잖아요. 이 단점. 장점은 수압이 어떻게? 일정하다는 거고. 장점은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고. 장점은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고. 단점이죠. 단점이 뭐라겠습니까? 수리나 점검이 불편하다는 게. 불편한 것은 단점 개념이 됩니다. 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분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급수배관 내 에어챔버를 설치하는 이유는 에어챔버는 뭐라겠습니까? 에어챔버가 공기 실이었죠. 에어챔버 공기실이었습니다. 에어챔버는 공기실. 그래서 이거는 워테마마다 습격작용 방지했고 워테마 방지였고 공기 빼기 밸브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기 빼기 밸브. 공기 빼기 밸브는 뭐였습니까? 공기보다 정체를,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부분이죠? 되기 쉬운, 부분에 공기 제거죠. 부분에서 공기를 제거해서 물의 흐름을 어떻게? 원활한 거죠. 그래서 물의 흐름 원활 목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공기 빼기 밸브였고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급수배관은 원심 펌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넘겨서 10번. 가급수 방식, 부수 방식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자, 급수량에 따라서 펌프의 대수를 제하는 무슨 방식? 증속 방식. 회전수를 제하는 뭐다? 변속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자 이제 증속 방식은 대수 제어 방식 증속 방식은 펌프를 뭘로 배치한다? 병렬이라 했죠. 병렬로 배치해야지 양수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직렬로 연결하면 양정을 높이는 겁니다. 직렬로 연결할 때 그만 고층 건물에 물을 뿜으기 위해서 양정을 높일 때는 펌프를 직렬로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수량을 늘려줄 때는 뭐다? 병렬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리고 변속 방식은 뭐다? 회전수 제한다겠죠? 변속 방식은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의 회전수. 병렬로 이거는 여러 대 설치해야 하는 거고 여러 대 설치해서 펌프의 가동 대수. 그래서 변속 방식은 회전수 제어해서 하는데 이때 회전수를 제할 때 회전수하고 양수량 유량과는 무슨 관계라 했어요? 양수량 유량은 비례죠. 비례. 자, 그리고 회전수하고 양정과의 관계는 뭐라 했죠? 양정 물어보면 양정은 제곱에 제곱비례합니다. 축동력은 아마 안 물을 거예요. 자, 축동력은 세제곱인데 안 물을 거예요. 이건 세제곱인데 이건 안 물을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 요 두 개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혹시 계산 문제 물으면 이거야. 자, 이겁니다. 회전수를 몇 배 증가했다? 두 배 증가하면 양수량도 몇 배? 두 배예요. 그런데 회전수가 자, 이제 두 배 증가해도 돼. 그럼 양정은 몇 배 증가한다? 양정은? 제곱에 비례하니까 네 배죠. 자, 그래서 이해를 했나 못했나 테스트합니다. 자, 계산하세요. 암산해도 되고, 뭐 계산기 뚫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회전수를 1.2배 증가했습니다.
1.2배 증가했을 때 양적은 몇배 증가합니까?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계산기 안 가져서 휴대폰 두드리든지 휴대폰 계산기 다 했잖아요. 아닙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시라니까요. 그럼 양수량은 뭐다? 1.2배 증가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몇배 증가, 이거도. 자, 이렇게 해야 돼. 1.2배는 1.2의 자승이잖아.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1.2 곱하기 1.2를 해야 돼. 1.2 곱하기 1.2 해야 돼요. 1.2 곱하기 2가 아니고, 1.2 곱하기 1.2, 그럼 뭐다? 1.44배가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축동력은 세제곱이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이래야 돼요. 자,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아마 양정 가지고 내일 강세 높아요. 혹시 언급하면 양정 유량은 너무 쉽고 축동력은 저 송풍기에서 한번 다뤘고 그랬으니까 양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양정도 시험을 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정과 관련돼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양정. 그러면 우리가 양정을 내면서 흡입양정, 토출양정, 실양정, 전양정 있죠. 양정 내면서 언급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새로운 유형이잖아. 이런 유형은 문제가 없으니까. 양정에 관한 거.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향급수 방식으로 최상층의 수압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설계시 기기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면 에너지 낭비가 커져. 그래서 이제 정확히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뭘 구해서 했습니까? 순간 최대 예상급수량을 구하는 게 순간. 펌프로 직접 공급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스 펌프 방식의 경우 고가 탱크 병용 없습니다. 얘는 고가 탱크는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고가 탱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탱크를 보조로 설치할 수 있지만 고가 탱크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부스 방식은. 그리고 그래서 그점 봐두시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자, 부스 방식은 이게 중요합니다. 정속 변속. 그래서 이제 병렬로 배치해야지 유량을 증가할 수 있거든. 직렬로 배치하면 유량 증가가 안 돼요. 그래서 병렬로 배치해서 사용량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펌프의 가동 대수가 많아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자, 고가수조 급수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1번에 고가수조의 안전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넘침관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저수조 용량은 고가수조 같거나 더 커야 됩니다. 지하저수조가 작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수 펌프에는 전동기는 기동적인 마그넷 스위치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수 펌프의 양수량은 고가수조 용량의 수량을 30분입니다. 30분에 양수할 수 있는 양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읍니다.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몇 배? 1.5배에서 2배 하는 거예요. 2배. 2배는 그만큼 양수 펌프의 양수 쉽게 빨리 퍼 올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자, 기억했고, 그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층의 건축물에서 옥상에만 물탱크 설치할 경우, 최저층의 밸브나 배관의 부속이 고장이 나기가 쉽습니다. 왠가면, 저층부는 수압이 어떻게? 가대해져. 쪼닝을 안 하게 되면, 저층부의 수압이 어떻게? 가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합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고가수조를 쓰게 되면 어떻게? 쪼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쪼를 나눠서 땡크를 이렇게 나누든지 쪼를 나눠 땡크를 이렇게 나누어 주든지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위에만 이렇게 써버리면 물땡크를 위에만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나눠서 썼고 맞죠? 나눠서 이렇게 공급해 주고 근데 여기만 올려서 이렇게 하면 밑에 수압이 어떻게? 가대지. 저층부가. 저층부가 수압 가대로 인해서 고장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은 어디서 수압이 일정하다? 사용? 수전. 그 사용하는 위생기구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고가수조는.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고층 건물에서 옥상층과 중간층에 고가수조 수조 설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조닝을 하고 있다. 급수 조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급수 조닝은 사실상 이겁니다. 이래 중간에도 이 수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급수 조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수압이 가해진다? 저층부가 수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수압력의 균등화 목적으로 저층부에 수압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급수설비의 수질오염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는 가능한 어떻게? 짧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멀리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라 이거예요. 자, 보통 이겁니다. 유입구와 유출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요, 물이 정체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입구가 있으면 유출구는 어디에다 이 방향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유출구하고 거리를 멀리 해야 돼요. 멀게 해야지만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해야 돼. 물이 정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둘이 가깝다. 얘도 밑에 있고, 얘가 밑에 있고, 얘가 위에 거는 위에 있으면요. 물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떻게? 멀게 해서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크로스 커넥션이 생기지 않도록 급수 배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존 산수에 의해서 부식 방지 위해서 배관료는 부식 가간제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간을 썼었습니까? 동간이나 이걸 썼었네. 스테인리스 강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음용수용 수조 내면의 칠한 돌에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5번 단수시 발생 시 일생 부하부로 인해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은 토수구의 체크 공간을 두어서 하거나 보다 버큐 브레이크를 설치하면 되죠. 버큐 브레이크가 뭐라 했어요? 진공 방지기. 그래서 역류 방지기 설치하라 이게. 역류 방지기 설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서 자, 14번 문제는 뭐 양전 구하는 거죠. 동력이네. 높이 30m의 고가 수조에 매시 32방미터의 물을 보내려고 할때 사용되는 펌프에 직결되는 전동기의 동력은 해놨네요. 축동력과 흡입량정이 1m고 마찰 손실수도 6m입니다. 펌프효율은 70%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동력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나? 물의 단위 중량. 물의 단위 중량 1000이었죠? 곱하기 양수량. 근데 양수량은 단위가 명시하면 메다 3성 퍼민이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전양정. 전양정 메다를 6120이 된다 했죠? 자, 왜냐하면 동력은 102kg 1m 세크 초당 움직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다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럼 물의 단위 중량 1000에다가 곱하기 양수량 곱하면 물의 무게 되죠. 그래서 양수량이 몇이 얼마다? 30이라겠죠. 그러면 이 시가 아닌 뭐다? 분이라겠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얼마? 60을 해줘야죠. 그럼 0.5가 됩니다. 0.5 곱하기 전양정. 전양정은 현재 흡입양정이 몇 메다? 1메다. 불어서 자, 토출양정이 30메다. 마찰 손실수도 6메다. 두 개 더하면 얼마? 이거 세 개 더하면 37메다가 되죠. 그러면 6120 곱하기 효율이 70% 0.7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두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자 단위를 맞춰서 대입해야 되는 거 꼭 명심한데 무엇을? 양수량. 양수량의 단위하고 양정을 계산해서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전양정,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 플러스마다 마찰 손실수두를 곱해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자 펌프에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을 일으키지 않게 가장 유리한 거죠. 그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흡입양정은 어떻게? 낮추라 했어요. 펌프의 회전수를 어떻게? 느리게 하라 했죠. 그리고 물의 온도는 어떻게? 높게 하고 그 다음에 구경을 크게 한다 했어요. 작게 한다? 크게 하라 했죠. 구경은 크게 해야 되고 그 지금 현재 시험을 다룬 게 이거예요. 회전수하고 물의 온도 다뤘고 앞전에 뭐다? 흡입양정 다뤘습니다. 흡입양정 낮추라. 그러면 앞으로 흡입 구경을 구경을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는 거 항상 강경, 구경 또는 강경이라 하겠죠? 이걸 어떻게 한다? 크게 해야 돼. 구경 그게? 그래서 흡입관입니다. 흡입관. 토출관이 아닌 무슨 관? 흡입관. 흡입관입니다. 여기서 구경은 무슨 구경? 흡입관. 빨아들이는 거. 흡입관의 구경을 크게 하는 게 강경. 이거 이제 알아두는데 이거는 한 번도 안 다뤘거든. 작년에 이제 흡입양결 낮춰라 이게 답이 없었습니다. 펌프에 대해서 다룰 때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언급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16번 바닥이나 벽을 관통하는 배 안에 미리 슬리브를 넣어두는 것은 자 나중에 간의 교체를 마다 편리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됐고 오늘 17번 급수배관이나 기구의 분비불량 결과 급수관의 오수가 역초에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크로스 커넥션. 이거는 2차에 나왔습니다. 쓰는 걸로. 크로스 커넥션.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자 18번에 음료수 저수탱크의 오염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다른 목적의 배관을 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 다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물을 저장을 많이 하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탱크는 청소에 대해 2조 이상 나눠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유입과 유출구는 마다 멀리 배치하겠죠? 대각선 방향 설치한다 맞고, 그 다음에 탱크 하부를 제한 5면을 보수 정화할 수 있어 스페이스 확보하는 건 아니다. 6면 모두 확보해야 돼. 하부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6면 모두 스페이스 확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자 급수배관 시공상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먼저 1번에 옥상 탱크시 급수배관이 있어서 하향 배관의 행주 주관과 각층의 행주관은 선 하향 구배한다. OX, X입니다. 자, 우리가
각층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각층은. 자, 각층의 수평 주간은 이것은 선 상향 구배, 아볼링 구배 알았겠어요? 각층은 선 상향 구배, 아볼링 구배라 했습니다. 이거를 무슨 기울기라고 한다? 상향 기울기. 기울기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공기 빼기 밸브는 굴곡뼈에 공기가 정체되는 부분에 설치해서 공기를 제거해서 이를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지수 밸브는 이제 분기점에 설치해서 굽부직인 단수나 수량 수압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게 뭐다? 지수 밸브였고요. 그다음에 자 배관의 수리 교체가 용이해서 적당한 위치에 뭐 프렌즈 같은 직관이염 이염 써주면 되죠. 프렌즈 이염도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5번에 음료용 급수관과 다른 용도의 배관을 크로스 커넥션 해서는 된다, 아니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적어봅니다. 20번에 급수배관 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 바닥이나 벽을 관통하는 배관에 뭐다? 슬리브 설치한다. 그리고 배관계통의 수압시험은 피복공사를 한후에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수압시험은 이렇게 하겠죠. 배관공사 완료가 되면, 배관공사 완료가 되면, 뭐부터 한다? 수압시험을 먼저 합니다. 수압시험을 먼저 하고, 1메가파스 압력가에서 수압시험을 하고 나서, 뭐다? 피복공사가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피복공사. 그 다음에, 초고 증거물은 가대한 급수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급수 조닝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배관계통에는 지수별 굽부직인 단수 수량 수압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급수배관의 자 이론상하고 실제는 다릅니다. 원래 설계 기준상은 최소가 10mm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5mm를 쓰고 있습니다. 왠가만 강균등표가 15mm감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5mm를 쓰고 있고, 최소 기준은, 설계 기준상은 얼마다? 10mm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 설비는, 설계 기준을 교수들이 잘안 봐.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법령적으로 가고, 아니면 시방서는 배수 쪽, 배수 통기 쪽은 시방서를 좀 봅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겁니다. 급수 설비 설계 기준상은요. 설비 설계 기준은 가르쳐 줄게요. 기준은 10mm예요. 10mm가 최소 간격이 되는데 실제는 얼마를 쓰고 있다? 15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15mm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균등표가 15mm부터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다음 사항은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에 숙격작용은 에어챔버를 설치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죠. 공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수관의 간격은 균등표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강균등표가 있었고 자, 뭐몇 가지가 있는가? 네 가지가 있어요. 급수간격 결정 방법은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는데, 급수 부하 단위가 있고요. 급수 부하 단위에서 결정하는 게 있고, 강균등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 저항 선도가 있고요. 마찰 저항 선도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겠네. 기구간 연결법에 의해서 구하는 법이 있어요. 연결법. 기구간 연결법.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구간 연결법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저걸 기억하면 돼요. 세정밸브. 자, 세정밸브식 대변기일 때
세정밸브식 대변기는 급수간이 얼마가 돼야 된다? 20? 급수간경 25mm 이상 돼야 되거든.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설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설계 기준하고 실제하고 다른 점이 이게 설계 기준은 최소 일단 최소는 10mm로 잡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간경이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간경은 틀려집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거 있죠? 3번에 기구에서 수조의 수직 높이가 20m일 때 중력에 의해서 기구에 받는 수압은 얼마다? 20, 뭐 어떻게 계산하라 했어요? 20 곱하기 0.01 하면 되죠. 그러면 0.2MPa. 자, 그리고 건물의 옥상층에 저수조 설치하는 것이 고가 수조 방식이죠. 그리고 5번 위생기의 동시에 기구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OX, X입니다. 자, 기구수가 많아지면 동시 사용료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구수가 1개에서 2개일 때는 동시 사용률이 100%예요. 그런데 3개가 되잖아요. 기구 3개면 80%가 돼요. 자, 5개가 되잖아요. 그럼 70%가 됩니다. 그럼 4개일 때는 몇 프로일까요? 75%입니다. 기구수가 많아지면 동시 사용률이 줄어듭니다. 기구수가 많게 되면.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2번. 위생기구의 연결관의 급수관의 직경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최소 간경보다는 어떻게? 커야 되겠죠. 맞죠? 최소 간경.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외우려 하지 말고요. 이걸 외우시면 돼요. 아까 가르쳐줬던 거. 자, 뭐를 외우라? 대변기. 대변기는 최소 간격, 딴 건 다 어려우니까 일일이 외울 수 없으니까 안 가르쳐줄 거예요. 이걸 공부해 놓으세요. 세정밸브식 대변기는 최소 급수 간격이 얼마? 25여야 돼요. 그럼 이거보다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급수관에서 일단 최소 간경은 설비 설계 10mm 아까 했죠? 10mm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얘는 지금 현재 최소가 25인데, 25보다 작게 돼 있죠? 그럼 이 지문은 OX, X 틀린 거예요. 간경 딴 건 외우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그 다음에 23번 봅니다. 자,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 옳은 것 태어났습니다. 자, 1번에 주택용 급수배관 내 유속은 4m세크 초당마다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OX, X. 유속이 빠르면 수격작용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2m세크 초당 이하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하층 저수조에서 옥상층 고가수 양수할 때 펌프의 전량 실향정은 제로다 했죠? 지하 저수조에서 고가수조 높이까지가 뭐다? 실향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배관의 구성이 동일할 경우 배관 내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해서 맞죠? 물의 온도를 낮춰야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가수조 방식은 압력수조 방식의 수압 변동이 어떻게? 심하지 않죠? 그래서 심하다 해서 틀린 거고 누가 가장 심하다? 압력수조가 제일 심하잖아요. 변동은. 그 다음에 수도 직결 방식은 해당 주택에 정전되었을 때 물일 공급이 불가능하다 틀렸죠? 얘는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가 있다. 단수시? 급수가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24번에 급수설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거 1번 폭기법은 철성분 제거나
물속에 용해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탄산가스 이런 것을 발산하기 위해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물의 수질규에서 경도는 뭐다? 1000. 근데 수돗물일 때는 얼마다? 30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사무소는 무슨 비율이 높아진다? 자병수 비율이 높고, 호텔, 병원은 음용수 비율이 높다 했죠. 그리고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뭐를 결정할 때 한다 했습니까? 급수 인입 간격이나 급수 탱크 용량 이런 거 결정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고가 수조 방식에서 양수 펌프에 뭐다? 양수량 결정할 때. 양수 펌프에 양수량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양수량. 양수량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의 기능 유지나 사용상의 지장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급수압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자,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이게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때. 검사에 관한 규칙상 음료수 중 수돗물의 수질 기준을 옳지 않은 수. 문제에 뭐라고 물을 주었다? 수돗물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수돗물. 그래서, 수돗물이라고 주어지면 수돗물은 경도가 얼마 돼야 됩니까? 300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수돗물엔 조건이 안 주어지면 1000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수돗물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00이 틀린 거예요. 30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납은 0.01이고 수원은 0.001, 동은 1이고 아연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지하 저수지의 물을 양수 능력 1200리터인 펌프를 높이 63m 전량의 고가 양수하고자 한다. 펌프의 효율이 60%일 때 펌프의 충마력을 구하라. 자, 충마력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충마력은, 축동력은 102kg, 동력은 102kg, 1m 세컨드 초당 움직일 수 있고, 마력은 뭐다? 75kg을 1m 세컨드 초당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상수만 달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단위 중량 1000에다가 단위 중량에다가 곱하기 양수량. 근데 양수량의 단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수량의 단위는 뭐가 돼야 된다? 왜다? 삼성 퍼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 양정에다가 나누기. 마력이니까 뭐가 온다? 4500이 옵니다. 75 곱하기 60. 우리가 분이니까, 우리가. 75, 자, 이겁니까? 마력계는 75kg을 1m 세컨드 초당 움직일 수 있잖아요. 능력이잖아. 우리가 분이니까 60 곱한 거야. 60 곱하니까 얼마? 4500. 효율 곱하면 되냐? 효율 곱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물의 단위 중량 1000에다가 아니, 아니면 그대로 해도 돼요. 입방매도 안 건치고 해도 돼. 그러면 양수량이 얼마? 1200이니까 1.2죠? 1.2 입방매다. 1.2에다. 곱하기 전량정이 63. 63에다가, 자, 4500. 근데 이렇게 버릇을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양수량 한산해가 하는 게. 왠가면 조건에 따라 안 맞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4500 곱하기 효율이 몇 프로? 60. 0.6. 자, 곱해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만 대입만 잘하면 돼, 이거. 간혹 가다 이 양정 장난칠 때도 있고,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이건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고 안 내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저거 가지고 내는 겁니다. 아까 그거 해드린 거 있죠? 회전수 증가했을 때, 회전수 증가했을 때 유량이나 있죠? 양정 그거 냅니다. 우리 실제 필요한 거는 그 유량하고 양정 아닙니까? 실제로. 업무에 쓰는 거는. 그걸
조금 뒤에. 그리고 그다음에 164페이지 27번은 이건 아까 했죠? 치도정 뭐다? 송배급. 2번 되네. 치도정 송배급. 그래서 얘는 우리 시험은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실무에 나왔기 때문에 공부해 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꼭 급탕설비부터 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미리 공부해가 오실 분들은 공부해가 오실 분들은 공부해가 오실 거죠? 소방 정도까지 해 오십시오. 소방 정도까지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